안녕하세요. 샤라자드 MD 스핑입니다. MD 세빈입니다. 네, 스핑님, 저희 매장에 새로 들어온 브랜드 있잖아요. 네, 하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브랜드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네. 저희 매장에 새롭게 들어온 브랜드, 중국 음향기계 브랜드 바로 아이코입니다. 기존에 이코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코 아니고요. 그리고 얼음코라고 놀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아이폰, 얼음폰 이런가요? 네, 얼음코도 당연히 아니고요. 아이코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사이코도 아니고요. 네, 아이코는 2019년에 설립된 젊은 브랜드고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은데요. 매년 일본의 권위 있는 오디오 어워드 VGP에서 매년 수상 경력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사운드의 이어폰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라자드에 들어온 모델은 총 3가지 모델인데요. 네, OH2, OH7, OH10 이렇게 있습니다. 각자 뭐 별칭도 있어가지고 뭐 오팔, 옵시디언, 그리고 뮤직페라인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네, 오늘은 이어폰 3종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원래 이 브랜드가 커스텀 케이블도 만들고요, 이어팁도 있어요. 블루투스 리시버도 있고, 스마트폰 꼬다리도 있고, 무선 마이크도 있습니다. 참으로 다재다능한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어폰 3종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또 어떤 제품들이 시에라자드에 추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행보가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OH2, 바로 제 앞에 있는 이 오팔인데요. 이 제품 박스를 보면은 여자 캐릭터도 있는데 약간 네. 프리스타일이라는 게임의 이런 캐릭터도 생각나기도 합니다. 약간 이거 아재 인증 아닌가요? 게임을 아시는 분들이 네. 요즘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프리스타일이랑 농구 게임의 약간 그런 캐릭터 느낌을 따온 약간 그런 게 이제 박스에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음향기기 박스에 이런 디자인 캐릭터를 넣는 게 수어루가 많이 유명한데 걔네는 좀 예쁜데 얘는 약간 너무 한 30년 전 감성 아닌가요? 감성이 조금 뒤처질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게 바로 아이코가 추구하는 그런 미적 아름다움? 네,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올드한데 이야기가 너무 샜는데 이어폰 얘기로 넘어가면요, 이 보석의 이름이잖아요. 네. 알록달록한 이 오팔처럼 다양한 색상 옵션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엔트리답게 이 사이즈도 작고 가볍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귀여운 느낌도 들고 이 기본적으로 1DD 구조입니다. 오팔 컬러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네, 블랙, 화이트, 그린, 골드, 퍼플 이렇게 있습니다. 쉘 모양이 삼각골 형태로 상당히 특이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약간 셀렌토 베어다이나믹 이어폰인데 그 모양이랑 살짝 닮았어요. 그리고 이어폰이 약간 언더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여성들 뭐 이쪽 모한 그런 패션이 있는데 플레이트 디자인 보면은 위에는 황동으로 이렇게 마감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가려져 있는데 밑에 약간 플라스틱 부분은 안쪽 내부가 보일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그런 디자인을 살짝 연상시켜주는데 아마 이미지를 좀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위험해가지고 이거는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팁도 상당히 모양이 특이한데요. 네, 해파리 이어팁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원형 타입이 아니라 한쪽으로 살짝 긴 모양의 형태예요. 예전에 그 셀렌토도 많은 사람들의 귀를 측정 분석해가지고 만든 쉘 모양과 이어팁이라 그랬는데 저처럼 약간 귀가 크고 깊은 사람들에게는 착용감이 좀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이어팁으로 착용해서 들었는데요. 전체적인 사운드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가격대에서 기대하기 좀 어려운 밸런스적인 면이랑 밀도감, 고급적인 음색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밸런스 좋은 이 밝은 음색의 사운드라고 느꼈는데요. 적당한 저음과 고음, 그리고 무난한 해상력을 자랑하는 이어폰이라고 생각했는데 엔트리 제품에서 이렇게 밸런스 제품을 내놓은 것이 좀 특이하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보통은 뭐 저음에서 뭔가 임팩트를 팍 준다거나 아니면은 고음을 시원시원하게 잘 내준다거나 이런 사운드를 선택하면서 사람들을 좀 끌어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밸런스 사운드를 선택한 것이 이 아이코가 사운드에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쪽 가격대 하면 이제 파이널과 PO 이어폰이 있는데요. 그쪽 계열의 사운드 음색과 좀 닮았어요.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그윽한 느낌을 취하면서요. 제가 좀 더 이 제품을 좀 더 높게 보는 이유는 튜닝이 좀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너무 딥하게 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호감 사고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음색적인 밀도감과 뭐 부드러움 이런 걸 갖췄어요. 가장 비슷한 모델을 좀 꼽아보라면 파이널의 24000이랑 가장 흡사한 느낌을 닮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모델 OH7 뮤직쿠페 라인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이 뮤직쿠페 라인이라는 콘서트홀을 모티브로 했다는 이어폰이고요. 화려한 황동 플레이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카메라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박스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황동 플레이트 디자인을 직접 수작업으로 세공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1DD 구성입니다. 앞서 소개한 O8 그리고 뒤에 설명한 이제 옵시전도 모두 쉘의 황동을 좀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뮤직쿠페 라인 역시 황동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이제 가장 그 황동에 있는 그대로의 마감을 그대로 노출 시켜가지고 정말 찐 황동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약간 노색으로 또 약간 생각나고 뭐 약간 인사동 가면 만나볼 수 있는 약간 엽전 같은 느낌도 약간 있죠. 네. 네, 저는 뮤직쿠페 라인을 들었을 때 이 울려 퍼지는 저음의 진한 잔향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물가에 돌을 던졌을 때 이 파동 장면이 이 귀에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래 음향기기가 소리를 전달해주는 과정이 이런 파동 같은 소리의 파동? 이런 비슷한 원리이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소리로 직접 느껴본 게 이 뮤직쿠페 라인을 통해서가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사운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묵직하고 진한 소리도 들려줄 수 있는 이어폰입니다. 네, 저는 이 뮤직쿠페 라인을 신기하고 재밌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장르를 더 가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저희가 클래식에 좋은 이어폰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기 연주곡을 한번 들어봤는데 특히 생생한 라이브가 느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어폰 사운드마다 특징이 있고 소화하는 장르가 다릅니다. 비싸면 모든 거 다 잘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은 약간 올라운드 성향의 이어폰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보컬을 위주로 듣는 분들을 위한 뭐 이어폰 튜닝도 있을 것 같고 뭐 K-POP 위주로 듣는 분들을 위한 사운드 튜닝 그리고 뭐 락이나 힙합을 듣는 분들을 위한 뭐 적합한 사운드 튜닝의 제품들도 있어요. 뮤직쿠페 라인은 클래식 리스너들을 위한 튜닝에 보다 최적화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쪽 장르를 아우르는 이어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예전에 뭐 AUN의 제스퍼라는 모델이 있었고 또 하나 뭐 떠오르는 게 뭐 캠프파이어의 아라 뭐 이런 제품들도 저는 클래식에 특화됐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클래식을 잘 소화하는 이어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클래식이라는 것 자체가 헤드폰이나 오히려 스피커 쪽에 좀 더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뉘앙스를 이어폰에 담아내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몇 안 되는 선택지 중에서 뮤직쿠페 라인이 꽤 좋은 우선순위가 될 것 같아요. 황동아우 중에 울림과 이런 앞서서 설명한 그 뮤직쿠페 라인 그 홀을 약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운드 뉘앙스 몰입감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이 이 이어폰의 좀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스피커 앞에 있는 OH10 옵시디언입니다. 이 이름처럼 흑요석을 연상시키는 그런 비주얼이고요. 보시면은 울퉁불퉁한 느낌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플레이트가 엄청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 디자인이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빛 반사에 따라 또 다른 비주얼을 보여주거든요. 네. 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1DD, 1BA 구조입니다. 약간 울퉁불퉁한데 이게 거친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럽게 마감을 했어요. 네. 1DD는 묵직한 저역을 그리고 1BA는 시원한 고역을 전달해 줬는데요. 저는 이 이어폰을 딱 들으니까 추운 겨울에 뜨끈한 물에 반신욕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약간 저음의 묵직함과 시원한 고음의 약간 사운드 느낌이 요즘 나오는 K-POP 사운드와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저 뭐 쿵짝쿵짝거리는 느낌은 아니고 사실 뭐 뉴에이지나 이런 것도 들으면은 무게 중심도 딱 아래 깔리면서 피아노의 낭창낭창한 이런 음들도 잘 울려 퍼지게 들려주더라고요. 이 제품 역시 앞서 소개한 두 모델과 마찬가지로 약간 음악 악기 재생에 좀 더 좋은 편향을 갖고 있다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옵시디언은 유닛이 무거운데요. 의외로 착용감은 또 괜찮은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유닛 무게만큼이나 진한 저음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음이 안정적으로 받쳐주면서
이 저녁대에서 한음한음 이 무게가 실린 듯한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좀 중저음 성향의 이어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실제로 들어보면은 고음까지 골고루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장르는 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되게 한음한음 진하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네. 피아노 건반을 예로 들면은 한음한음 되게 진하게 찍어 누른 듯한 약간 느낌?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어폰들 모두 마감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황동 하우징을 좀 사용했어요. 전체적인 음의 시그니처가 좀 더 울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라운더적인 면모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악기 음악 장르에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고요. 보통 중국 브랜드 하면은 약간 억센 소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 그렇진 않습니다. 보다 음악성에 좀 더 비중을 실어가지고 튜닝을 한 브랜드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AUN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뒤에 이어서 이제 아이코도 그런 쪽의 결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아이코 이어폰을 처음 접했을 때 개성이 워낙 넘치잖아요, 디자인들을 보면은. 그래서 약간 구미가 당기지 않는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보고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음향기기를 상당히 제대로 만드는 브랜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저도 스펙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중국 음향기계가 보통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밝은 음색에 이 해상력 좋은 소리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아이코 제품을 들어봤을 때 분명히 그런 소리는 아니었고 깊이감이 있는 사운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이 아이코도 상당히 소리에 진심이구나, 그런 브랜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아이코 이어폰 3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 사이에 나중에 추후에 OH5라는 모델도 추가가 될 거라고 해요. 네, 그때 또 새로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